다 아시죠? 스텝백 점프슛. 네. 스텝백이 왜 사용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농구에서 이제 세퍼레이션 무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같이 수비수랑 같이 달고 가다가 얘랑 순간적으로 확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기술이 스텝백. 스텝백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돌파를 완전 저돌적으로 해야 돼. 저돌적으로. 돌파를 저돌적으로 해야지만 수비수가 골대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 나가야지. 만약에 저돌적으로 안 하면은 따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택 만들기. 컨택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 보시겠어요? 네. 버텨 보세요. 안 밀리죠? 근데 수비가 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주 약한 상황이 돼요. 돌파하는 와중에. 그때 한번 밀어줘야지 더 추가적으로 더 공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 보호하기. 자, 수비수가 자기가 수비를 좀 잘한다 생각하면은 블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죠? 그 최선의 방법, 블락이 안 되면은 이 공이 노출될 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백 할 때도 드라이브 하다가 공을 빨리 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스텝백 중에 가장 흔한 기술이 인사이드 풋 스텝백이라는 게 있어요. 농구에서 인사이드 풋, 아웃사이드 풋 혹시 구분 가능하세요? 수비랑 가까운 발이 인사이드 풋이에요. 네. 수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골대를 기준으로 여기가 인사이드, 여기가 아웃사이드. 그래서 여기 한번 수비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사이드 스텝백은 가다가, 자, 인사이드 풋 여기죠. 인사이드 풋과 동시에 드립을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인사이드 풋이랑 드리블이랑 동시에 싱크 맞추는 게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 먼저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거 먼저. 드리블과 동시에 발을 맞춰볼게요. 여기서 저기까지 처음에 걸어갈 거예요. 왼발에 드리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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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와볼게요. 왼발. 왼발. 자. 원 드리블만 칠 거예요, 원 드리블. 왼손이면 어느 발? 오른발이죠. 자. 하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드리블 두 번에 오른발 두 번. 오른발, 오른발. 하고 멈춰볼게요. 네. 하나, 둘. 오호. 하나, 둘. 네. 하나, 둘. 자, 아까 균형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균형. 일단 균형이 좋아야 돼요. 저희가 스텝백을 해놓고 균형이 나가버리면 이거 진짜 무리한 슛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 안정적인 슛. 그래서 이번엔 공 없이 한번 균형 잡아볼게요. 여기 오른발을 찍을 거예요. 오른발. 오른발 찍고 균형 딱 잡을게요. 네. 오케이. 강하게. 어, 쏠렸어, 쏠렸어. 원, 투. 오케이. 원, 투. 네, 좋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가다가 스텝백 할때제 팔을 살짝 밀어주고 컨택 만들어서 나가볼게요. 고! 그쵸, 이렇게 되겠어, 수비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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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컨택을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고. 원, 하나, 둘. 그쵸, 그쵸. 오케이. 자, 이번엔 실질적으로 파운드를 하고 나서 스텝백을 한번 해볼게요. 원 드립을 가장 쉽잖아요. 투 드립을 발 맞추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원 드립을 먼저 해볼게요. 크게 한발 뒤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른발, 왼손 드립을 동시에 하고 슈팅까지 이어가 볼게요. 쿵! 굿샷, 굿샷. 뭐? 그렇죠. 하든. 네. 고. 빵! 도망가고. 그렇죠. 제 가슴 향하는 쪽으로. 오케이. 네. 거기가 제가 절대 못 다는 거리예요. 네. 치고 나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렵더라. 그렇게. 네. 고. 안정적으로 고. 착지. 오케이. 착지.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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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번엔 수비가 이제 한 가지 동작을 추가할 거예요. 자, 천천히. 원 드립을 하고 투 드립을 컨택 한번 해볼게요. 컨택하고 나서 바로 손할 거예요. 손. 그럼 이제 공격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 컨택하고 공 빨리 빼야 돼. 이제 요거까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비자는 밀리는 순간 바로 긁고, 공격자는
미는 순간 바로 콩 뺄게요. 네. 끝. 나이스. 좋아, 나이스.